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해서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운임이거든요. 전산액의 2급에서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실무 시험에서 재고자산은 상품만 나오므로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 후 반품, 애누리, 할인을 혹시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외상 매입금 차감하고요. 그 상대 계정에다 매입 환추 및 애누리, 매입 할인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반품하고 애누리는 매입 환추 및 애누리로 하시고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이제 4월 1일자부터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200만 원 어치를 구입하고 운임 30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임 상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매입 시에 발생된 운임이죠. 상품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운임까지 줘야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차변에 상품이고 대변에 현금이죠.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그랬으므로 출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30만 원 돼야 돼요. 자, 이 거래를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쓰십시오. 입출금 전표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2번, 영우상사에서 상품 15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3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물건을 매입하면서 우리가 지급하는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물건을 또 팔면서 팔기 위해서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고요. 선급금과 선수금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매입과 관련된 게 선급금입니다. 자, 그리고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거는 외상으로 사왔다는 말인데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이 계약금 가로에 좀 써줬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3월 20일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3월 20일 여기 위에 3월 20일 쳐서 계약금을 확인한 후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차변의 상품 되겠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의 계약금은 선급금이고 상품을 받았으므로 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개가 나왔는데 채권인 선급금하고 채무인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럼 그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실 때 위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고 똑같은 거래처를 복사한다라고 할 경우 플러스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키보드 키패드에는 플러스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빠릅니다. 3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3월 25일 매입 계약한 용인상사에서 판매용 문구 150만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판매용 문구에다 밑줄 긋고요. 판매 목적으로 이제 문구를 사왔다라고 그랬으니까 상품이 되죠. 지금 그 문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3월 25일 날 계약하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선급금이 되겠고요. 현금은 현금이고 외상은 상품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사온 물건의 이름은 상품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150만원, 대변의 선급금, 용인 라고 치시고 용인 상사. 계약금 15만원, 제하고 현금 50으로 고치고 금액을,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에도 공인상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선급금하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입력하는 겁니다. 4번 4월 4일 모토상사에서 상품 16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지난 3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입니다. 6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입금입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선급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또한 매입시 당사 부담 운반비, 매입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해야 돼요. 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두 줄 상품, 선급금, 외상매입금을 차변 대변으로 넣고 뒤에 거 운반비 준 걸 출금으로 이렇게 넣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거래니까 하나의 전표로 다 처리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시험 보실 때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전표로 입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하나라면 그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 넣기를 원해요. 따라서 차변 대변으로 전부 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품 160만원에 운임 만원을 대해서 161만원 이렇게 써서 넣어야 됩니다. 대변의 선급금 모터라고 써서 모터상사 넣으시고요. 금액 6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고 모토상사 복사하시고 100만원 현금 만원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유담상사로부터 외상매입한 상품 중 불량이 있어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환하고 외상매입금을 감소로 처리하였다. 이제 그래야 되겠죠. 자, 이거 차변의 외상매입금 쓰면 되겠고요. 부채 감소. 대변의 상품의 불량이라고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처리합니다. 자, 애누리 받은 계정과목 이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하는 상품에서 감액, 즉 감소시켜야 되므로 그 취득원가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겁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쓴다는 거. 그럼 정답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 유담 상사 10만원. 자, 대변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넣기 위해서 매입을 써보면 이렇게 여러 개 뜨거든요. 이 중에서 상품 참고 보고 상품 거 골라야 돼요. 147번이 되겠습니다. 예, 상품이 146번이거든요. 코드 번호 보시면 이렇게 146번 보이죠? 이 상품에 대한 애누리는 147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월 6일 일신산업으로
전부터 구입한 상품의 외상 매입금 3,080만 원을 약정에 따라 60만 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거는 처음에 외상으로 사올 때 약정서를 썼다는 말이고 그 약정서에 빨리 갚으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할인을 받으면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할인 받은 만큼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매입 할인 그래서 대변했어야 됩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일신산업 3,080만원 대변의 매입 할인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입이라고 쳐서 매입 할인이 뜨면 참고에 있는 상품 거 고르는 거예요. 예, 148번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므로 당좌예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